뭘또 이렇게 많이 쉬나? 누가 이사 왔나? 자, 개나리가 활짝 다 폈습니다. 어이구, 그냥 뭐. 저 건너편, 이 병아리들 시끄럽게 노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일이 많겠구나. 얼굴이 영 아닙니다. 아파서 일 못한 지 4일 됐습니다. 4일. 장염. 청소를 한다네요. 청소를. 근데 저는 어차피 운행은 안 하니까. 오늘 고려대학교 병원에 지난번 장염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았던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되는데 별일 없겠죠. 태어나서 이렇게 장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한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간의 짬을 이용해서 제가 쓰는 거 물건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폰 거치대, 마운텍에서 만든 에어스낵 이렇게 철판을 붙이는 자석이죠. 자석이 되어 있고 이거는 초기 모델이고요. 계량형은 이게 마감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치대 뒤에 철판을 붙여서 자유자재로 아무 방향이나. 단점은 이 커버에 붙여야 된다는 거. 본체나. 그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테라 마그네틱 케이블. 일반 충전 케이블이죠. 그러나 요게 자석입니다. 자석. 요것도 자석. 이렇게. 보통 마이크로 5핀 내지는 요즘 나오는 C타입 또는 애플에 쓰는 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고요. 뺐다 꼈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단순하게 요거는 꽂아놓고 요거만 붙여서 쓰는 거죠. 저는 보통 집에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차에 하나, 요거는 이 잭이죠. 잭. 요거는 커넥터는 여분으로 하나 갖고 있고 필요할 때차 안에서 집에서 그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거죠. 회전식 동전통. 100원짜리 두 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 총세 칸으로 해서 20개씩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요즘 거의 카드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딱 크기가 알맞아요. 어디 알맞냐? 여기. 쏙 들어가면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행할 때는 잠깐 위에 올려놓고 운행을 하다가 운행이 끝나면 이렇게 고대병원 다녀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자, 오늘은 요거, 이 부분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뜯어내야죠.
깔끔하게 됐나 모르겠네. 이 부분은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요.